약이라도 먹어야겠어. 물. 물 왜 없어? 물과 나의 거리는 고작 100m. 하지만 가다 쓰러질지도 몰라. 여기에 있는 건 100% 과즙을 착즙 방식으로 짜낸 고퀄리티 오렌지주스와 쏘는 청량감이 목을 적셔주는 콜라, 그리고 바리스타가 간내린 신선한 커피뿐. 그래, 물은 없으니까 주스랑 먹어야지. 주스는 건강하니까. 괜찮아, 안 죽어 안 죽어. 잠깐! 알약은 네모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. 뭐야? 이 소리 어디서 나오는... 자,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죠. 여기 물, 오렌지 주스, 커피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콜라까지 있습니다. TMI다 진짜. 알약을 넣고 잠시 기다립니다. 왜 저래? 땡! 그럼 커피부터 확인해볼까요? 대박살이 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네요. 영롱했던 알약의 절반이 날아갔고요. 변기통도 청소한다는 콜라는? 역시 그대로네요. 그렇다면 물은? 헐, 다 녹아서 완전 물약이 됐네요. 네, 맞습니다. 약은 꼭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데요. 물 외에 다른 음료는 약 흡수력이 저하되어 식도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. 식도에 남은 알약은 식도를 자극해 식도 궤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그래서 알약은 물 말고 다른 음료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.